fucking drunk.안솜이 결혼 남편 누구? 개그 콘서트에 미녀 개그우먼 안솜이 결혼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품절녀가 된 안솜이 남편 K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안솜이 결혼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14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안솜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1탑 호텔 더피아츠에서 많은 선후배 동료 연예인 하객의 축복을 받으며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 K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들의 모임에서 만나 1년 4개월의 열애 끝에 오늘 부부가 됐는데요. 안솜이와 남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연인으로 발전했고 1년 4개월 동안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로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안솜이 남편 직업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안솜이는 남편에 대해 남편과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낸다. 성격이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다. 연예계 활동도 잘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프로필에 따르면 안솜이 나이 1990년 1월 1일 만 28세며 동갑내기로 알려진 안솜이 남편 나이 역시 1990년생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안솜이는 지난 2008년 KBS 24기 공채로 합격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KBS ETV 개그 콘서트를 시작으로 GTV 상식의 여왕 시즌 3, SBS 청담동 스캔들, YTN D&B 한국어 따라잡기, KBS ETV 동네 스타 전국 방송 내보내기, XTM 인사이드 슈퍼레이스 2016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애교 섞인 말투, 때론 개그우먼으로서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으로 2013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안솜이? 웨딩 사진 더 서드 마인드 스튜디오 제공. 이뿐 아니라 안솜이는 뮤지컬 활동도 했는데요. 힐링 하트, 드립걸즈 등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특히 안솜이는 개그와 뮤지컬 외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015년 트로트 곡 술 한 잔을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했습니다. 한편 안솜이는 결혼식 날 비가 와서 걱정스럽다고 했지만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결혼식 사진에서 안솜이는 멈추지 않는 미소로 행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결혼식 사회는 안소미와 KBS 공채 개그맨 동기인 류건지가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케이윌이 불렀는데요. 안소미가 KBS 2 개그 콘서트에 출연 중인 만큼 개그맨들이 하객으로 대거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은 선 후배 동료 연예인 하객의 축복 속에 진행됐는데요. 해피메리드 컴퍼니 웨딩 디렉터 봉드 데니스넵 제공. 안소미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